왜요? 그뭐 코로나 때문에? 네? 아, 주식이요? 아, 근데 우리나라 그 3대 거시경제 지표가 물가하고 환율이 있죠? 예. 뭐 그다음에 금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걔네가 동시에 잡히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환율을 안정화시키거나 물가를 안정화시키거나 또는 이자율 관리를 통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데가 한국은행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환율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거 관련된 경제 부처에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라는 이제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장론자도 있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 상관관계를 뭐 인터넷 보게 되면은 그게 분석된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자료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그죠? 그리고 이게 주가라는 것도요. 그 홍콩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커요. 예, 홍콩 증시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걔네가 볼 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대규모 자본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은 홍콩에도 지사가 있어요. 홍콩에도 관리자가 있으니까 걔네가 분석 판단하는 게 일반 개미 투자자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는 거는 굉장한 그 분석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되는 거고요. 주식 투자에서 왜 옆에 보면 성공 사례 있잖아요. 아,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거는, 예, 그거는 성공 케이스만 봐서 그렇지 실패한 케이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투자하기 어렵다는 게, 학부에서 부동산 투자론을 한 20년 강의한 교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재미 본 경우가 없어요. 그 양반은 그거를, 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왜 재미를 못 보냐면 그 양반들은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완벽한 타이밍에 나오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라는 쓴 작가 있죠? 그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제는 틀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죠. 많이 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면요. 또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경매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죠? 경매에 대해서 보면 시중에서 또 경매 강좌 뭐 되게 많잖아요.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민법을 잘 하시면 그리고 현장에 쫓아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보고 그다음에 연습 삼아서 조금 한번 넣어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 금액을 적게 써내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 감정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날 이유는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고 본인이 그러다가 확실한 분석이 돼서 권리 분석이 잘 돼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돼갖고 조금 넣어봐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면은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다라는 선전에서 한번 움직여보고 그래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다음에 늘려가는 경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말만 믿고 들어가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리스크가 크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지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음식점도 보게 되면요. 그 주인 되는 분 있죠. 그분이 직접 요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분이 요리를 하고 있어야지 주방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양반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양반이 아무런 요리하고는 동떨어진 사람이면 주방장이 그만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음식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방장을 데려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현지인을 고용할 수도 있겠죠. 가르쳐갖고. 근데 더운 나라에 있는 애들은 이직이 잦아요. 왜요? 뭐 나오다가 안 나오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뭐 만들어, 한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뗄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주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죠? 근데 주인이 음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 식당은. 괜찮겠어요? 이거 본인이 잘할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누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해야 되지. 여러분 옆 사람이 잘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부러워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시간 투자를 좀 해야죠. 자,
관리를 이제 배우시는데 관리라는 게요. 거기 보시면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유자의 목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죠. 예전 같으면은 이 가치를 유지하는 쪽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설 관리에 대한 거 얘기하고요. 요즘은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는요. 소유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 있죠. 예. 그런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이용하고 뭘 배운 거예요? 개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거 해야 돼요. 관리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개발이 많이 된 나라예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개발은 많이 됐고 시설물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걔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좀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관리가 부실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관리 영역이 되게 클 거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지금 이 관리 영역은요. 주로 대기업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저기 용인 쪽에 가면 에버 땡땡 이런 게 있죠. 예, 그 회사에서 이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왜 뭐 학위 받거나 이랬던 양반들이 있죠. 예, 거기에 취업을 해요. 하다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그 양반들이 학부에 이제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돼서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 관리라든가 개발 쪽의 영역은 학문적으로는 많이 완성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개척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왜 필요하게 됐냐면 모든 이제 부동산학에 관련된 논리는요 다 여기에서 비롯돼요. 예, 도시화에서 그죠? 이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요 인구가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면 종전하고 다르게 단독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이 규모가 커져요. 그 옛날 같으면 단독주택 누가 관리했겠어요? 소유자가. 근데 공동주택이 되면요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용 부분은 자기가 관리하더라도 공용 부분은 자기가 관리하기 힘든 시설이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관리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건 자기 전기 시설은 자기가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외주로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꼭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평생을 거기서 살고 그러지 않고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누가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 관리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예, 분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요. 복합 개념의 관리라고 해놨죠. 예, 이거는 그냥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복합 개념이니까 우리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법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 시험상에서 인용을 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계약 관리 있죠.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냐, 경제적 관리냐, 이런 거예요. 계약 관리. 계약 관리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관리? 법률적 관리. 그 다음에 인력 관리 있죠. 그거는 어디에? 경제적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따른 이 경계 측량 실시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에 부적응 사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 면적 대비 건물 규모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다든가 너무 협소하게 들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 있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요 정도가 포인트예요.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예, 계약 관리가 경제적 관리라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게 법률적 관리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법률적 관리는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법률적 관리고 이건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내 소유 경계냐. 그렇죠? 예, 그런 거 정도.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예, 내용별 관리라는 게 있어요. 영역별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여기 보면은 자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AM이라고 그러고요. PM 또는 FM. 이게 이제 Asset Management라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자산관리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관리는요,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시켜 주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 얘는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그래서 요 종류 정도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예, 자산 관리에서는 뭐 부동산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라든가 매입 및 매각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리모델링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포트폴리오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산 관리예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 이게 무슨 관리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걸 출제해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자산 관리라고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동산 관리라는 건요. 일반적인 이제 중개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관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리자가 시설 관리자를 넣어서 관리하는 게 시설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시설 관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무슨 관리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산 관리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관리 방식에 의한 구별이라고 있죠. 예, 걔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얘네도 뭐가 있냐면 건물에 따른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예, 리모델링은 시설 관리에 들어가겠어요? 자산 관리에 들어가겠어요? 예? 일로 가는 거예요. 자, 거기 자산 관리에도 이 항목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죠. 그럼 건물의 가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리에 들어간다? 자산 관리. 근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용 대비 과연 가치가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냐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게 자산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시설 관리면 그냥 시설 바꾸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노후되거나 이런 거를 새로운 시설로 바꿔버린 거로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가치의 변화를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관리 방식에 따른 구별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자기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직접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치 관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죠.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기 관리에 대한 이 자가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가 관리에 대한 장점이 있죠. 예, 장점 뭐가 있냐면 소유자에 있죠. 강한 지휘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자기 거니까. 예, 자기가 결정을 내리면 그냥 그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잘 돼요. 기밀 유지가. 자,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밖에 나가서 떠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왜 성장하셨을 때 집에 있던 왜 가정부라든가 정원사라든가 왜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고용을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외부로 발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위탁관리 있죠. 위탁관리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예, 단점 중에 얘가 기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걸요 무사 안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담장의 금간거를 이번에 손을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작년에도 버텼는데 올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얘네는 그거를 탈피해 주죠. 얘는 사전에 계약된 바에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수선해 준다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뭐가 떨어지냐면 이게 떨어지죠. 전문성이. 근데 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비용을 절약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거기 항목을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이해한 다음에 장점하고 단점을 크로스로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종합적 관리 있죠. 예, 종합적인 관리는 자가관리, 위탁관리 중에 어디 방식의 장점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리라는 거는 법률적인거나 경제적인거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집에 관리 있죠?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전에 단독주택이라든가 2층 정도의 규모의 소규모 건물 관리가 이 관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볼륨이 커지면은 이 관리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 관리는 무슨 관리? 자관리의 장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옆에 그 439페이지 있죠? 거기 박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 맨 위에 가면 자관리의 장점이 있잖아요. 거기 하면 리을에 있죠.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 명시해 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고 있어요. 예, 혼합관리는요. 자가관리에서 무슨 관리로? 예,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고요. 그러지 않은 애들은 선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경영에 관한 거는 자기가 관리하고요. 시설에 대한 관리 있죠. 예, 이거를 선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뭐는 또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의 관리라든가 또는 엘리베이터 관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의 관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 정도 건물이면은 관리회사가 붙는 거죠. 관리회사가 붙어가지고 이거 다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걸 완전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소규모 건물 같으면은 청소 정도만 해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만. 이게 이제 이게 승강기 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이거 관리해 주잖아요. 엘리베이터는 거기다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청소만 하고 건물의 성격상 소규모 건물은 경비를 따로 두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리다? 혼합 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쟁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나중에 이게 계약 쓸 때는 잘해야 돼요. 청소를 줄 때도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서 복도, 계단, 화장실 다 포함이냐 아니냐를 항목별로 다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싸게 하게 돼서요. 두루뭉실하게 표현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 안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입주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죠. 도대체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는데 왜 관리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임대 관리활동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리 활동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관리 회사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죠. 건물의 공실이 줄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활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임대차 활동 중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를 선정하는 거냐면 임차인을 선정을 해요. 근데 선정할 때 보면 기준이 있겠죠. 예,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이 있죠. 다른 입주자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들 많은 집은 새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주변에서 컴플레인 생기니까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시끄럽고 벽에다 낙서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런 데는 직구하기 힘드니까 예전에는 애가 5명 뭐 7명 막 이랬을 때 집 보러 다닐 때는 한 명만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삿짐 들어오면은 집 나르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매상고를 중시해요. 네, 왜 매상고 중시하냐면요. 특히 건물에 보면 주로 1층이 상업용 부동산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와서 계속 신장 개업하고 폐업이 있죠. 예, 이게 계속 유리창이 붙으면 공간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임대 수익도 안 나오는 거지만 건물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야, 저기는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저 공간 비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행사 매장 있죠. 한 달 동안에 사용료만 받고 소금 매장이나 뭐 가정용, 주방용품 매장 이런 걸로 쓰게 되면 이미지가 완전히 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건물 매매할 때도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거 중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 있죠. 그게 그 건물의 성격에 또 적합한지도 봐줘야 돼요.
왜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클리닉 건물 아시죠? 병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1층에 그 기계 공구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클리닉 건물 1층에는 약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적합한지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우리가 총임대차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내게 되면요. 그 집에 발생하는 세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건 소유자가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자가 부담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용한 사용료, 관리비라든가 왜 전기료, 수도료 있죠. 이런 건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 뭐 제세 이런 세금에 대한 건 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순임대차라는 건요. 공장에 주로 쓰는 거예요. 네,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를 쓰는 건요. 공장의 성격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틀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공장이라고 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걔가 인화성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같으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세를 줬는데 거기서 불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소유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옆에까지 건물, 불이 옮겨붙어서 있는 피해까지도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따져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건 비율임대차예요. 비율임대차가 주로 이 상업용 부동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대로요. 얘가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이게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비율임대차라는 게. 그죠? 근데 이거는 계산이라고 하기도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옆에 가면은 441쪽에 상단에 박스 있죠? 예를 들어서 비율 임대차의 경우에 기본 임대료는 100만 원 정하는 거예요. 근데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를 가산 임대료라는 임대차 계약이 있죠. 이게 비율 임대차예요. 근데 어떤 달에 총 수입이 1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게 얼마였어요? 100만. 근데 1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몇 프로를 추가로 줘야 돼요? 5%. 500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 500에 5%면 얼마예요? 25. 그러면 두 개 더 하면 125만 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건 뭐 계산이라고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 비율임대차 계약을요, 현실적으로 해요. 예.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왜 스타 땡땡 뭐 이런 애들 있죠? 근데 걔들은 직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거예요. 스타땡땡 같은 애들이 그 입점을 하잖아요. 그 건물의 그 매출이 틀려져요. 예, 지금같이 불황이더라도 스타땡땡은 사람들이 꽉 차 있다고요. 거기는. 그러면 걔들을 유치하겠는데 걔들이 초기화 와서 그 점포를 개점하려고 그러면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비싸면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유치하고 니들이 안정적이 되면 이제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추가되는 매출에서 5% 정도를 추가로 임대료 내라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하는 경우도 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유지 활동이라고 있죠. 예. 얘들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두 번. 요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대학 아시죠? 예일대라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라고요. 예방적 유지활동. 이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이건 사전적 관리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전기라든가 주요 시설은요. 점검을 해요. 전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미연에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적인 거는요.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쓰레기 수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하는 거고. 대응적인 것은 이건 사후적인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얘하고 얘하고 제목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대응적하고. 예. 근데 착각할 수 있잖아요. 대응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 뭐 이렇게 또 착각할까봐 유도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게 있죠. 얘도 한번 시험에 인용한 적은 있어요. 보험에 보면은 책임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은 뭐냐면 건물에 화재 났잖아요. 그럼 걔를 다시 복원하는 동안에 임대를 못 놓겠죠. 예. 그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책임보험이 있죠. 예. 책임보험 뭐냐면 제3자가 그 건물에 주차장에 파킹했는데
여름에 장마가 와가지고 주차장에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를 방문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상해주는 그런 거예요. 건물에 오다가 갑자기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쳐갖고 깨져갖고 가면은 또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보험이 무슨 보험이다? 책임보험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료를 수집하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정기 보고서예요. 정기 보고서인데 이게 자산 보고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참고하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건물의 내용 연수라고 해놨죠.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건물의 내용 연수라는 건요. 이런 건물과 같은 삼각 자산의 수명을 내용 연수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물리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행정적 또는 법적 내용 연수라고 있어요. 이거는 왜 세법상에서 과세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는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뭐 이런 거 넣어주죠. 예, 거기서 이제 정한 수명을 얘기하고요. 물리적인 거는 건물이 뭐 해서요. 신축을 해서 나중에 얘 철거될 때까지 있죠. 예, 그때까지의 수명을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요 물리적인 수명을 보게 되면요. 얘도 우리가 유추가 돼요. 우리가 건물의 상태라고 그러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예, 그거를 유추하면 대충 그 안에 있는 기능적인 설비나 얘들의 수명도 어떨 것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오래된 건물은 벌써 엘리베이터 운행 속도가 느리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 닫힌 소리도 쿵 하고 덜컹 가면서 쭉 올라가면 탄 사람들도 괜히 불안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명이라는 것은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있죠. 이 정도가 되면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건물의 내용 연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이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보게 되면요. 개발 단계가 있고요. 신축 단계가 있고, 안정 단계가 있고요. 노후 단계가 있고, 완전 폐물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폐물 단계는 2단계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개발 단계는 앞으로 이 부지에다가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할 단계고 신축을 하면은 물리적인 유형성이 일단 제일 높죠. 신축이니까. 그렇죠? 근데 건물의 인지도가 제일 높아지고요. 경제적인 수익은 제일 클 때는 안정 단계예요. 이 도시 안에서도요. 신축 건물이 하나 지어져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 도시민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우연한 기회에 지나가도 여기도 뭐 건물 하나 들어섰네 뭐 식당도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한 몇 년 경과를 한 시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건물에 대한 재투자 있죠. 또는 리모델링 있죠. 예,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2단계에서 해줘야 돼요. 안정단. 이게 노후 단계는요 폐물 단계 직전 단계예요. 여기는 시설 투자한다고 해서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가 회복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는 기억할 게 이 정도일 거예요. 재투자나 리모델링의 결정은 어디서? 안정 단계에서 뭐를 늘리는 거냐면 이걸 늘려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명 있죠. 이걸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연장을. 그래서 거기 안정 단계 가면은 동그라미 5번에 계전화 수선은 2단계 사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예. 그리고 이거 문제 나오는 건요. 나중에 기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틀린다는 거는 합격은 일단 올해는 내가 합격할 생각은 없고 그냥 뭐 내년쯤은 한번 기약을 하자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 몇 페이지 한번 가보시냐면요. 44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면은 하단에 문제 10번 있죠.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 물어봤죠.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되고요.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요. 업무 행위에 아니라 있죠. 그게 무산일주의 그거거든요.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읽으면서 직접 관리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마 자가 관리를 찾을 거예요. 자가 관리가 없잖아요.
출제자가 왜 자가관리 안 썼겠어요? 자가관리 쓰면 너무 뻔하니까 직접관리라고 해준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엉뚱한 데를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예, 현대 기업에서는 마케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 여에 따라 상품이 시장에서 히트 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영화라든가요, 일반 특정한 제품들은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입소문에 의해서 틀려지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원래는 개봉을 해가지고 관객 수가 많지 않았는데 본 사람들이 계속 옆 사람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얘는 꼭 봐야 돼. 시간 너 봤냐? 안 봤어? 야, 걔는 꼭 봐. 그러면 광고를 갖다 몇 억씩 들여서 광고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예요.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왜 노래 보면 역주행 뭐 이런 거 있죠. 예,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저 밑으로 와서 묻히는 거 싶었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거꾸로 올라가서 1등까지도 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케팅의 종류는 상당히 그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번에 혹시 그거 무슨 마트에서 이번에 행사를 했어요. 그 킹크랩 아시죠? 네. 그게 미끼 마케팅이에요. 그게 그걸 한 거예요. 12마리가 뭐냐 이거죠. 한 사람이 다 쓰러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줄을 쭉 섰대요. 줄을 몇 시간 섰대요. 들어가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설레는 마음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순서도 몇 사람 없었으니까 들어갔는데 다 팔린 거죠. 도대체가 수량이 얼마나 됐길래 그랬더니 12마리 있었다고. 아마 한 사람이 다 가수 관망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요 마트나 저기 예전 백화점 보게 되면 행사 매장이 어디 있었냐면 맨 꼭대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꼭대기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뭐냐면 라면 한 박스에 100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파는 데가 맨 꼭대기 층이에요. 그럼 올라가죠.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기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계단 타고 내려 에스컬레이터 타야 돼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거기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보다가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하나 더 사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시계가 없어요. 네, 시계 없는 게 이제 주부들이 쇼핑하다가 갑자기 시계 보고 저녁 해야 될 시간이야 이러고 가버리면 큰일 나니까 네, 그거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잖아요. 그 이런 게임장이나 도박하는 데 가면 창문도 없어요. 햇빛 들어오면 날이 밝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갈까 봐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제품을 기획해서 기획한 요 제품이 있죠. 요게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기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제품의 기능이나 이건 아주 좋은데 불과한 거는 알려지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이 환경은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환경은 거시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환경? 예, 미시 환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시 환경은 자연환경, 경제, 기술적인 환경, 정치, 행정적인 환경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즘은 자연환경에 대한 것도 중시되는 거예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그게 어떤 그 지역의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시설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행정도시를 충청권에서 만들려고 그랬을 때 특정한 지역이 배제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도시가 들어서면은 이게 오폐수가 방류가 된다고요. 그게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금강이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거기가 주변에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또 배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항을 만약에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럼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활주로가 들어갈 때는 일정한 길에 대한 평지가 필요해요. 그럼 평지가 확보가 안 되면 주변 산을 깎아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다가 보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한때 왜 공항 신공항 부지 놓고 이 지역적인 갈등 막 있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낫다 여기가 낫다 해서 각자의 약점을 들춰내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할 때는 그런 요소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나라 무슨 자동차 회사가 러시아 이쪽으로 수출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기온을 계산을 못한 거야. 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우리 겨울 날씨보다도 몇 배가 추운 건데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기준해 가지고 그 안에 부품을 집어넣었으면 얘네가 나중에 얼어버리면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길 가다가 서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망가지는 거죠. 이미지 나빠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이 제품을 기획해서 공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경쟁업자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쟁업자도 당연히 마케팅을 기획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뭐를 정리하냐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여러분 시험은 지금까지 주로 여기서 나왔어요. 98%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근데 이 마케팅 전략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얘는 누구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냐면요. 공급자 입장에서. 그죠? 공급자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요. 아니면은 표적 시장을 선점할 때 쓰는 게 그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크게 나누면은 SDP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요. 4P 믹스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 따로 출제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SP 가게 되면요. 시장을 뭐 하는 게 있어요. 예, 세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분화에 대한 시장 안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 제품하고 뭐를 도모할 수 있는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죠. 일단 시장을 세분화해야 된다는 건요. 시장이 가게 되면 연령대가 다양하죠. 근데 모든 연령대를 내가 다 공략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냐 아니면은 젊은 20대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미시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냐 아니면 중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상품에 따라서 연령대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또는 상품 지역에 따라 가격 전략을 다시 택할 수도 있어요. 고가 전략하고 뭐 저가 전략 있죠.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가 들어갔을 때 잘 팔리는 지역이 있고요. 고가 브랜드가 입점을 안 하면 안 팔리는 지역이 있어요. 혁신의 한대로 강남 같은 데는요. 거기 백화점에 매대 있죠. 옷 쫙 풀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도 피스당 한 5만 원짜리 있죠. 이태리 수입품. 그 정도가 매대에 깔려 있어야지 들춰본다는 얘기예요. 거기 국산 브랜드로 한 만 원짜리 풀어놓으면 안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지역에 따라 대신에 강북 지역에서는 예전에 마트나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브랜드가 대부분 중저가 아니면은 입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가 브랜드가 들어봐야 한 달에 뭐 몇 피스 안 팔릴 텐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다 세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시장을 세분한 다음에 그 중에 주요 타켓을 공략하는 거죠. 모든 연령을 다 아우를 수 없으니까. 내가 공급하는 상품이 주로 젊은이들 취향에 맞으면은 그거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공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공급하는 상품이 기존 제품하고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기능성에서 차별화가 있든 간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쉐타에는 뒤에 왜 후드티 같이 모자 이런 게 없었는데 얘는 사면 뒤에 모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탈착식으로. 예, 그러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시장을 공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분식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분식집을 내면 기존에 있는 분식집하고 뭐를 도모해야 돼요? 차별화를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아야 된다고요. 라면의 맛은 비슷하지 않나요? 웬만큼 뭐 획기적으로 끓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집은 라면에다가 계란 넣어줘. 같은 가격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집은 계란 넣어주고 찬밥도 줘. 그렇잖아요. 저 집은 단무지밖에 안 주는데 이 집은 김치까지 줘. 그렇잖아요. 뭔가가 기존 제품하고는 뭘 도모해야 돼요.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라면이라는 제품 만들 때 있죠.
그게 그람수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람수도. 그러니까 라면 하나가 만약에 일본 애들은 한 600g 수준이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700에서 800g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에 따라 보면은 한 끼 식사에 대한 포만감이 있죠. 그게 그람수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출시됐을 때 어떤 애는 끓여 먹으면 약간 부족한데 어떤 애는 끓여 먹으면 딱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제품의 어떤 숨은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만드는 것도 결국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3베이가 되느냐 4베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훨씬 더 창문을 이렇게 햇빛 많이 받고 남향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 하는 애들은 기존에 그냥 뭐 동양이 됐든 뭐 짓는 애들보다는 훨씬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기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P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거는 재가 유판이라고 그래요. 제품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으면요. 제품 설계서부터 거기에 맞춰서 예,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고요. 가격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가 전략이 있고 무슨 전략이 있어요. 고가 전략은요. 예, 소수의 소득이 높은 계층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을 공략할 때는 무슨 전략을 써요. 고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쌌을 때 분양이 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서초에 가면 뭐 아크로 리버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고가인데 분양 잘 되죠. 거기는 미분양이 거의 잘 안 나타나는 거죠. 비쌀수록. 그리고 부모들도 요즘 증여해 주면은 대부분 그런 애들 증여해 주죠.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는 애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무슨 전략 쓰겠어요? 그럼 저가 전략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을 기획한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통 경로 할 때 주로 중개사라든가 분양 대행업자 있죠. 예. 얘네를 활용하는 게 무슨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융자 알선이 있죠.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통 경로에. 그리고 유통을 시킬 때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또 리빙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살아보고 결정하는 거. 그죠? 뭐만 주고 계약금만 이렇게 딱 주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한 3년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잔금 지급하고 이제 인수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급한 계약금에서 감가상각비 공제하고 돌려주는 거죠. 예, 그렇게도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근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 있죠. 예, 판촉에는 뭐가 있냐면 광고 있고요. 홍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판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품 제공이 있죠. 이게 다 무슨 전략에? 판촉 전략에 들어가요. 광고하고의 홍보의 차이점 뭐냐면요. 홍보는 자기가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컨셉대로 이 광고의 구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광고는요. 광고주가 자기가 컨셉을 짜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적 판매는 아시죠? 요거 이제 분양 그 대행업자 뭐 이 사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경품 제공이 있죠. 모델하우스를 찾아온 고객들에게는 당일 계약한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경품 제공인데, 희한하게 경품 뭐 추첨하면 우리가 대본 적은 없어요. 그죠? 주변 사람도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도 있으면 사람들은 환상을 갖게 되죠. 꼭 내가 될 것만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미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마트에 보면 가끔 자동차나 세워놓잖아요. 이제 탁 위에다가. 그래서 당일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에게 경품권을 나눠드리고 응모권을 나눠드리고 응모권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에게는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그맣게 해놨어요. 단 제세 공과금은 예, 당첨자가 부담하는 걸로 뭐 이렇게 해서 해놓고 하는 거죠. 그거 하나 건지겠다고 또 사람들이 와야 하나요? 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얘들은 영문으로도 나와요. 영문으로. 근데 영문을 틀리게는 안 줘요. 예전에 여기 차별화가 포지셔닝이고요. 여기 판매 촉진이 프로모션이에요. 이거 위치를 바꿔서 한번 냈다가 욕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답이 그거였다고요. 영어 바꾼 거.
영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러 2개국 하란 얘기냐? 영어 잘하는 니들은 좋겠다. 와서 풀어봐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문으로 틀리게는 안 주는데, 예, 4P 믹스에는 뭐라고 주냐면 프라이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런 식으로 가로 열고 영문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얘가 이제 시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객점이에요. 고객점의 마케팅은 요거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무슨 원리를 쓰냐면요. 이 원리를 써요. 아이다의 원리 있죠? 예. 우리나라는요, 지난번에 획일적 마케팅이 있죠. 소비자의 개성이나 이런 거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중시하냐면 체면을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옆집이 이번에 차를 바꿨잖아요. 나랑 똑같이 모닝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중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변에서는 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데 괜히 혼자 아침에 시동 걸 때 아 이거 뭐 뭔가 괜히 민망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차장 갈 때도 괜히 머뭇머뭇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꾸는 거예요. 쟤하고 나하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비슷한데 저게 바꿨단 말이야? 그럼 나도 바꿔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그런 마케팅이 그 성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질성이 강해요.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지금 비 오죠? 네, 근데 기상캐스터가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근데 전국에 비가 내려요. 그죠?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넓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뭐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개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운 데서만 태어나서 성장해서 쭉 가는 애들은 거기에 특화된 제품이 있죠. 아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름용품이라고 덥석짚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꼼꼼히 따져본다고요. 자기 체질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히트 치면 다 사니까. 그렇지 않은 체면 중시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어서 소비자의 뭐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개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소비자가 어떻게 어필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A라는 게 어텐션이에요. 그죠?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I라는 게 뭐겠어요?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흥미를 느껴야 돼요. 딱 보는 순간에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광고의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광고가 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쇼핑 쇼 호스트 하는 사람들 있죠. 쇼핑 호스트. 그분들이 뭐 억대 연봉을 받고 막 이렇다 그러잖아요. 뭐 엄청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그 백화점에서 왜 의류 파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속칭 그 샴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능력에 따라 매출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루에 몇백만 원치 또는 몇천 물건을 팔까. 그 고객이 왔을 때 그걸 잡아가지고 대단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대우받으면서 스카우트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도하는 게 무슨 마케팅이다. 고객점의 마케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관계 마케팅은요. 이거는 수요자하고요.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예, 그거를 뭐로 연계하냐면 이걸로 연계하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요. 이 드라마나 무슨 광고 보다 보면은 아파트 광고가 계속 나와요. 그죠? 근데 무슨 건설사 광고인데 어디 뭐 분양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모델 내세워서 자신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 광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분양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개 업체가 이제 분양하는 계획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자기가 가장 친숙한 브랜드 있죠. 저기 살면 왠지 모르게 외모부터가 달라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기 살면 왠지 모르게 부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저기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은 이미지를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가 커요. 그렇잖아요. 이게 고가 브랜드냐, 브랜드 보면 중저가냐, 그냥 일반적인 브랜드냐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 브랜드도 중요해요. 특히 지방에 가게 되면요. 브랜드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브랜드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분양이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무슨 브랜드가 딱 들어가면 그걸 끝나는 거래요. 뭐 마케팅 길게 할거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걸 선호한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 그래 브랜드를 갖고 공급을 한 분양한 그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나중에 살아보니까 제일 낫더라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의 특성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걔네가 분양되기를 기다렸는데 한동안 분양 계획이 없다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걔는 그냥 뭐 그걸로 끝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마케팅 한다는 게 실상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마케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획하느냐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도 마케팅 잘해야 돼요. 마케팅을. 문 열어놨다고 고객이 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간혹 가다 보면 중개업자분들도 이게 명함 뿌리는 경우 있어요. 알바생 고용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가서 손잡이에다 명함 막 꼽아놓고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객이 연락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한번 계약을 했던 데하고 또 해요. 내가 거기 중개사를 통해서 들어갔으면 나중에 거기서 나올 때도 그 중개사에게 먼저 내놓는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확보하려면 고객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 최소한대로 이 각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개업하시죠. 개업할 때 우리가 마케팅을 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노벨티 광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들이 주로 하는 노벨티 광고가 뭐냐면 수건 주는 거예요. 수건에다가 땡땡 중개사 뭐 이렇게 대표 전화번호에서 줘요. 근데 문제는 그 수건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특히 중개사라는 마크가 찍힌 것도 있죠. 예, 그거는 집에다가 욕실에다가 대표적으로 걸어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걔는 박스째로 저기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쌓아놓으면 맨 밑에 들어가 있거나 거의 위에 것만 쓰다 보니까 밑에 건 꺼내지도 않아요. 그게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도 비용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우산 같은 경우도요. 거기다가 이게 탁 펼치면은 거기에다가 아무개 중 이거는 뭐 거의 최악이란 얘기죠. 거의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용적이고 필요하면서도 그냥 전화번호만 정확하게라도 각인이 될수 있거나 뭔가 그런 거를 찾으셔야 돼요. 기획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어차피 비용은요. 조금 지나면 광고하려면 비용은 추가로 또 들어가요. 그런 걸 생각하려고 그러면 조금 단가를 높여서라도 어필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나 하나만 더 줘봐. 이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가져갈 때. 자, 이거 필요한 사람 하나 더 가지고, 아, 됐어. 그냥 이거 충분하지? 이러고 하면은 저기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 줘봐야 기억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뭐 찹쌀떡 이런 거 돌려봐야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먹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기획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획하려고 그러면 뭐 합격을 해야 기획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일단은, 돼봐야 되는 거죠. 자, 거기 광고에 대한 거는 뭐 지금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간평이 있어요. 470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여기 앞부분을 해보죠. 오늘 여기 조금 초입에 조금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요거를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그죠? 예. 좀 쉬었다 들어오세요.